자, 그래서 회원이 복화 2에 7에서 어떤 내용 배웠나요? 누구인지 소개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그쵸, 가까이 있는 거, 멀리 있는 거. 그 다음에, 누구누구의, 어떤 남자의, 어떤 여자의, 뭐, 나의, 이런 것도 배웠어요. 문장들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전에 것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러고 있는데, 나는, 내가,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요? 이건 같은 건데. 뭐, 나는 행복하다. 뭐, 이런 거할 때. 그렇죠, 뭐예요? I죠. 그 다음에, 나를, 뭐, 나에게, 이런 표현은. 이것도 같은 표현인데. 미죠. 미 알고 있었어요? 읽어볼까요? You 그 다음 것도? like 이거 무슨 뜻일까? You like me? me. No. 너는 좋아한다? 나를 이란 뜻이고.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난 좋아한다, 너를 이런 뜻이죠. 이거 같은 사람인데 누가 뭐뭐한다,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일 때는 I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이란 질문일 때는 me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누구의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일 때, 뭐 예를 들어서 나의 책이다 이럴 때는 뭐라 그래? 나의 책. 나의 책, 이 표현 용어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뭐라 그런다고요? My book이라 그러죠. 그래서 누구의 할 때는 my고요. 누가 할 때는 I고요. 누구를 할 때는 me입니다. 나머지 애들, 어떤 남자 한 명은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일 때는 he죠. 근데 누구의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일 때는 his가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마찬가지 어떤 여자는 뭐예요? 어떤 여자 한 명은 she죠. 얘는 근데 she는 누가, 그녀가, 그녀는 이란 뜻인데, 얘도 마찬가지 누구의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일 때는 그녀의가 돼야 되고, 그녀의는 뭐다? her라는 거 여기서 알아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my his her. My his her. Okay, 그래서 This is Polly. This is Polly. Okay, this는 가까이 있는 어떤 물건 하나 사람을 얘기할 때 쓰는 거고요. 뜻은 이것이고요. Polly는 사람의 이름이죠. 네, 남자 이름 같아요? 여자 이름 같아요? Polly. Polly, 여자 이름이죠. Polly라는 것은 여자 이름이고요. Okay, 그러면 얘는 원래 여자 한 명이니까 뭐로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어요? she로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데, 그녀의 할 때는 she가 아니고 딴걸 써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다음 문장에 나옵니다. That is her puppy. That is her, 그 다음 뭐라고요? Puppy. puppy죠. That is her puppy. That is her puppy. that의 뜻은 저거. 저것이란 뜻이고, 멀리 있는 어떤 사람이나 물건 하나를 가리킬 때 쓰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her의 뜻이 중요한데, her는 뭐랑 관계가 있지만, she랑 관계 있지만, she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her는 누구의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구의 강아지라고? 그녀의 강아지고, 여기에 her는 뭐 대신 왔냐? her는 뜻으로 얘기하면 저쪽은 그녀라고 하면 다시 말해서 누구의 강아지인 거야? 안녕하세요. 폴리의 강아지죠. 그럼 허는 뭐 대신 왔냐? 벌써 왔어? 네?
5시야. 아? 예? 아, 4시야 돼요? 그래. 아, 진짜요? 그래. 아, 안녕히 계세요. 좀 이따 다시 올 거야? 어, 네. 1시간 반 남았는데. 와야죠? 네네네. 저 휴대폰 고장났고. 네, 갔다가. 아이구야. 잠깐만. 5시 이후에 오면 돼. 잠깐만 있어봐. 네. 여보세요? 예, 예. 다시 들고 갔다. 여기 놔두고 가도 돼? 맞죠. 이름 써야 돼. 네임펜 그 위에 보면 있을 거야. 네. 그 위에 없어? 네. 없어? 일단, 아, 여기 있다. 아, 자, 그리고 답지 떼서, 아, 답지 내가 뗄 테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이름 쓰고 여기 위에다 올려놔. 내가. 네. 핸드폰이랑 똑같아. 자, 여기 폴리가 아니고 폴리즈인데 이거 점 찍고 S 하면 이거 어퍼스트로피 S라고 하는데요. 이걸 어퍼스트로피라고 읽어요. 어퍼스트로피 S. 어디 아파요, 언니 오늘? 뭐뭐의 란 뜻일 때는 이런 거 써줘야 돼, 점 찍고 S.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케이. 계속해서. This is Scott. This is Scott. 오케이. 그래서 스캇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스캇은 남자 이름 같아요? 여자 이름 같아요? Scott.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네요. 영화 같은 거 별로 안 봤나 봐요. 봤어요 좀? This is Scott. 스캇은 남자 이름이죠? 어디 오늘 어디 아파? 오케이. 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스캇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가 여섯 가지 질문이라 했죠?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또는 어떻게 그리고 왜, 이게 여섯 가지 질문인데 스캇은 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읽어보세요. Who is this죠? 뭐라고요? Who is this? Who의 뜻이 뭐다? 오늘 1대1 하지 말까? 어디 아파요? 목소리 크게 못 내겠어요? 배가 아파? 이쪽은 누구니? 라는 표현입니다. 이쪽은 누구니? Who is this?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this? Who is this? 했더니 대답이 This is Scott. This is Scott. This is Scot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at is his school. That is his school. That is his school. His는 뭐 대신 왔어요? 스캇의 학교라는 말이니까 영어에서 누구누구의 어떻게 한다고요? 어퍼스트로피 S 점 찍고 S 해야 되죠. That is Scott's school. 스캇의 학교입니다. 스캇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기 때문에 her가 아니고 his, 그녀의가 아니고 그의라는 의미의 뭐? his를 써야 되겠죠. This is my mom. This is my mom. This is my mom. Okay. 그 다음에 That is her garden. That is her garden. That is her garden. Okay. 여기 그녀의는 누구의예요? 저것은 그녀의 정원이라 했는데 이 그녀의는 뭐 대신 왔어요? 방금 이 앞에서 누구 소개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이 앞에 문장에서 앞에 문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뭐. 응?
This is mom 이랬어요? This is my mom 이라고 했죠? My mom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 여자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그녀의 라는 말 대신에 뭘 써도 돼요? 저것은? 저것은? My. 저것은 나의 엄마의 정원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her는 뭐 대신 왔어요? 영어로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요런 의미로 뭘 써줘야 된다 했어요. apostrophe s 점 찍고 s. 그래서 원래는 뭐였는데? 원래는 뭐였는데? That is my mom's garden. That is my mom's garden인데 저것은 나의 엄마의 정원입니다인데 나의 엄마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니까 그녀의 라는 간단한 표현 My mom's 라는 이런 길고 복잡한 표현 말고 간단한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죠. 왜? 오늘 휴일인데 수업 와서 힘들어요?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This is my dad. This is my dad. This is my dad. 오케이. 그래서 나의 아빠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그래서 다음 문장엔 그게 나오겠죠? That is his watch. That is his watch. Okay. 그럼 여기에 그의라는 말은 뭐 대신 왔어요? My dad. 나의 뭐? 아빠. 아빠의라는 말 대신 왔죠. 그러면 여기 his 영어로는 his 대신에 뭘 써도 돼요? My dad. My dad's. 원래 문장은 뭐였다고요? That is my dad's watch. That is my dad's watch. 됐습니까? 오케이. 쓰기 시험. 가든도 맞았고 스쿨도 잘 썼고요. 포피도 물론 맞았고요. 다음에 my his her this is Polly that is her puppy this is Scott that is his school this is my mom that is her garden this is my dad that is his watch. 오케이. 쓰기 시험도 퍼펙트 잘했습니다. 그래도 하세요. 자다 왔어? 응? 자다가 왔어? 응.